피부가 칙칙하고 톤도 어두워지고 잔주름도 보이고 피부에 뭔가 좋다는 거 하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 말 들어보면 리쥬란 좋다던데 아프더라. 무슨 친구는 뭐 어떤 주사를 했는데 뭐가 안 좋아가지고 돈만 날리고 뭐 도대체 그럼 나는 무슨 스킨 부스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으로 오시는 거죠. 네, 그걸 딱 집어 드릴게요. 차이클리닉 조원진 원장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요즘 스킨 부스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촬영 주제를 이제 나에게 맞는 스킨 부스터 찾는 법이라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이 스킨 부스터 뜻이 뭘까요? 부스터. 도와준다는, 피부를 좋아준다. 그거예요 그냥. 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네, 피부 장벽이라는 게 저 벽돌처럼 꽉 막혀있기 때문에 뚫고 주사로 적절한 그 진피층에 바로 주입해주는 건 100%잖아요 그냥 제일 정확한 건 진피층에 꽂는 거다? 그렇죠. 주입으로 넣어주는 건 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퍼즐이 맞춰지는 게 화장품으로 하는 이런 보습제 이런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주 라이트한 고민이에요. 피부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속에서 너무 당기는 거예요. 건조해가지고 뭘 발라도 이 건조함이 해소는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일본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물광주사입니다. 물광주사는 히알루론산 단독 성분이기 때문에 이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 알고 계시죠? 피부 안에서 수분을 잡아당길 수 있는 성분이 부족한 분들 선천적으로 아니면 이제 노화에서 부족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가둘 수 있는 피부 장벽의 힘이 약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물을 잡아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을 직접 다 주입해주면 수분감이 이제 차오르면서 당김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약간 탱글탱글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피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물광주사는 하고 나서 약간의 엠보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살짝살짝 올라오는 주사 주입 부위에 그런 현상을 뜻하는데 그런 엠보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2-3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시간 지나면서 싹 흡수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엠보싱 자국이 있을 때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보기 싫겠죠. 두 번째로 피부에 건조감도 있고 탄력도 좀 처지는 것 같고 모공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피부에 소소하게 문제도 있어요. 홍조가 있을 수도 있고 피부염이 있을 수도 있고 피부의 재생을 조금 도와주면서 촉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킨 부스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역시 리쥬란입니다. 근데 이 리쥬란이 아파요. 네, 아픈데 모든 리쥬란이 다 아픈 건 아닙니다. 리쥬란은 이제 총 네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쥬란, 스카, 힐러, 아이, HB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목적별로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가장 최신으로 나온 리쥬란 HB 플러스라는 라인은 리쥬란의 메인 성분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 DNA 성분을 좀 줄이고 대신에 히알루론산의 비율을 높이고 아픔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마취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업 혹은 통증 예민 이런 분들한테는 리쥬란 HB 플러스 강추드리고요. 피부 고민에 있어서도 이제 건조감이 좀 메인인 경우에도 HB 플러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파 리쥬란의 통증 따위는 감수할 수 있다. 무섭지 않다. 난 피부가 좋아지기를 원할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100% 순수 PN 성분으로 가득 찬 리쥬란 힐러 도움 많이 됩니다. 하시고 나면은 주변에서 이제 알아봐 주시는 그런 피부 좋아졌다 라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스킨 부스터죠. 흉터가 있어서 흉터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는 리쥬란 스카 S라인을 쓰기도 하고 피부 얇은 이런 눈가나 점막 부위나 이런 부위에 쓸 때는 리쥬란 아이 성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의 피부 고민은 피부의 노화다. 늘어진 모공, 얇은 피부의 주름짐을 극복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주베룩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베룩은 폴리머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층에 주입되게 되면 이제 콜라겐 증식을 유도를 해요. 이 피부를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피부가 펴지는 거죠. 정말 이제 정식 필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베룩은 피부 자체만 탱탱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고 라인이 좋아지고 주름살이 개선되고 모공결이 좋아지고 그런 걸 원하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피부 고민 중에서 네 번째, 나는 피부에 염증이 너무 많아.
되게 만성적인 어떤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등등 이런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뭐 부스터들도 다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제일 강력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PRP나 엑소존 같은 항염의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스킨 부스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 기능을 가진 건 사실 엑소존이랑 이제 PRP 정도밖에 없죠. 어떤 스킨 부스터를 좀 자주 이렇게 좀 맞으시는? 저의 얼굴에 놔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셀프로 예. 저는 이제 딱히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이제 제 얼굴에 먼저 시험을 해보기 때문에 신제품 위주로 좀 해본다든지 직접 시험해보셨을 때 이거는 효과가 이런 이런 거를 좀 느끼세요? 그럼요. 그런 거 보고 결정을 해요. 병원에서 할지 말지를. 근데 네, 좀 괴롭긴 하죠. 할 때 이제 갑자기 안 맞는 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 못 쓰겠다,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얼굴에 맞고 나면 한동안 이제 저희 실장님하고도 보고 웃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스토리로 예뻐지세요.